예, 안녕하세요. 최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카로550L 중고 캠핑카예요. 2021년 1월 출고차고요. 주행거리는 18,120km입니다. 탑승 인원은 3인승으로 되어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가 540A, 태양광이 210W, 인버터가 3kW 인버터고요. 베이스차는 기아 봉고3 GL 등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D, 험로 탈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본 장착이고요. 오토라이트에 크루즈 컨트롤에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핸들 열선, 그리고 천장에 엠보싱 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있어서 전방 추돌이랑 차선 이탈 경고를 내주고요. 썬팅이 되어 있어요. 20인치 TV가 거실에 장착되어 있고요. 배발시토 무시통기통을 통해서 바닥에 온돌러망 되고요. 뜨거운 물, 히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3m 어닝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캔우드 오디오 시스템 되어 있고, 운전석 쪽에 룸미러 상시 후방 모니터가 있습니다. 2채널 블랙박스, 총스탱크는 100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DC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 투도 DC 냉장고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닝 텐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자전거 캐리어, 전자레인지 장착되어 있고 맥스팬에 그리고 샤워실 되어 있고요. 포타포티로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550이라는 모델명이 말해주듯이 축연장을 하지 않은 기아 봉고3 캠핑카입니다. 자,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위쪽으로 엠보싱 작업을 했고요. GL 등급임을 나타내주는 가죽 핸들,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은 뭐 기아 봉고3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닝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소파고요. 소파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수납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자, 전기를 연결하실 수 있도록 전기 커넥터가 되어 있고 이쪽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봉고3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디젤을 사용하고 있고요. 캐빈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출입문이 뒤쪽으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고, 보통 이런 형태의 실내 레이아웃은 안쪽으로는 거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주방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물을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그리고 뒤쪽에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고 수납 공간을 늘릴 수가 있도록 캐리어 박스도 장착을 했습니다. 후방 감지기가 되어 있고요.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유로 6 엔진이어서 요소수를 주입하실 수 있도록 요소수 주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청수 탱크 주입구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간편하게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파워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카로 550 실내로 들어왔고요. 이쪽은 거실입니다. 소파와 테이블로 이루어진 거실이고, 평상시에는 U자형 테이블로 해서 넓게 사용하시다가 주무실 때는 이제 변환 침대에서 주무실 수가 있어요. 테이블 내려주시고 등받이를 빼서 요 빈 공간을 메꿔주게 되면은 여기도 침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침실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역시 침대, 벙커 침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벙커 침대에서도 한 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3인승이지만은 한 뭐 3명에서 4명 정도 주무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와주고요.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이 거실 쪽이다 보니까 거실 쪽에 채광이라든가 개방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열고 방충망을 내려주게 되면은 파리모기 같은 벌레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블라인드를 올려주게 되면은 냉기라든가 열기가 차 안쪽으로 전달해 오는 것을 다소 막아줄 수가 있어요. 축연장을 하지 않은, 좀 사이즈가 컴팩트한 캠핑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약간 좀 작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실 위쪽으로 상부장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상부장이 있습니다. 실내 상부장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많이 늘렸고요. 또한 거실에 사용하시면서
TV를 보실 수 있도록 20인치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V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캐누드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거실 위쪽으로 핵창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DC 에어컨, 미래공조사의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 입구 위쪽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는 캠핑카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바스도 무시동 히터가 다 장착되어 있고, 이래서 바닥난방과 히터와 그리고 뜨거운 물 다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청수량이 얼만큼 되는지 청수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냉장고고요. 위쪽으로는 냉동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냉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투도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싱크대예요. 싱크대, 싱크볼, 그리고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보조 테이블을 열어주게 되면, 확장시켜주게 되면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조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사각 타입의 싱크볼이고,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주방 쪽에 다양한 주방 도구들을 간편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상부장 형태의 수납 공간, 그리고 출입문 위쪽으로도 역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 역시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내 수납은 굉장히 넓게 하실 수 있는 편이에요. 또한 냉장고 위쪽으로도 역시 수납 공간, 다양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화장실이고요.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에 창문이 되어 있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가 되어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물도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포타포티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노지에서 캠핑하시거나 여행하실 때도 이동식 변기를 통해서 화장실을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